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헤드스테이너 김성훈이에요. 지금 나는 이제 외출 전에 좀 그래도 아직 빈속이라서 좀 배를 좀 채우고 가려고 오늘 먹을 거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짜잔 네 농심의 쌀국수 갖고 왔어요. 이거 지금 갖고 온 이유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집 공사를 하면서 이제 다들 비상식량들을 좀 준비를 해놨었어요. 근데 아직 이게 남았어. 이거 남은 거 있는 김에 그냥 하나 남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한번 리뷰 차원에서 한번 찍어주려고 이걸 이제 갖고 왔고요. 그래서 한번 이거 열어볼게요. 가벼운 한 끼 식사라고 돼 있는데 생각보다 한 끼 식사라고 하기에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일단 부피로 보면 그 농심의 우리 그 큰 사발 사이즈 알잖아요. 큰 사발 사이즈가 아니요 그냥 사발면 정도 규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한번 열어볼게요. 예전에 농심이 이거 말고 쌀국수 뚝배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단종됐더라고요. 그 간뚝배기 하실래에 있었는데 그 지금은 없더라고요. 그 면발이 억수로 부드러웠는데 면이 굉장히 약간 얇아 보이죠? 내가 조명을 하나 안 켜고 있었어. 네, 면발이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그 이 면발이 얇아 보이는데 과연 이게 5분 동안 불리면 어떻게 바뀔까? 한번 그냥 뭐 면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봐도 뭐 그렇게 많은 건지 아닌 건지 봐야지 알 것 같고요. 그냥 이렇게 있어요. 뭐 그냥 뭐 잔치국수처럼 달걀지단 있고 고추 있고 뭐 당근 있고 파 있고 그리고 고기 구명이 좀 있는데 나 얘가 보기에 이거 콩고기 같거든요. 뭔가 향은 좀 세게 나는데 네 약간 무슨 색깔만 보면 약간 콩가루 같은 이게 중간에 면을 한 번 더 저어가지고 그 5분 넘게 익혔거든요. 지금 면 상태는 상당히 불어있는데 사실 나는 면을 좀 일부러 불려먹는 습관이 좀 있거든요. 그 일부러 좀 면의 양을 좀 늘리기 위해서. 그래서 일단은 면의 양이 한 이 정도까지 불었어요. 좀 면은 금방 불어나는데 이제 좀 막 뭉쳐있는 면들 막 풀어지고 막 그러려고 중간에 한번 풀어주고 좀 추가로 익혔어요. 그래서 일단은 한 가닥을 먹어보면 어이씨 뜨겁겠다. 아 뜨거워요 일단. 국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삶아서 먹는 그런 소면? 하고 느낌은 살짝 비슷해요. 이제 쌀국수라고 해서 소면은 밀가루지만 이 쌀국수 면 같은 경우는 네 좀 쫄깃쫄깃한 거는 모르겠어. 그러니까 약간 라면에 비해서 솔직히 그렇게 쫄깃하다는 느낌은 들 순 없어요. 그리고 그냥 면은 좀 그냥 무난무난하고 국물은 국물이 이게 무슨 국물이 원료인지 일단은 아 이게 쌀가루에다가 감자 전분이 섞여 있네요 면발에. 그리고 다시마 추출물 있고 그럼 다시마 국물이라는 거죠. 스프가 쌀국수 맛 베이스? 뭐 치킨 풍미 분말? 마늘 베이스? 그러니까 뭐 마늘 향하고 치킨 향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? 닭백숙 분말. 시중에서 약간 이게 다시마 국물이랑 닭고기 국물 맛이 좀 약간 섞여 들어간 느낌이에요. 그러면 아 이게 고기 고명이 콩고기가 아니고 닭고기 고명인가? 한번 볼게요.
닭고기 고명이라고 해서 이걸 봤는데, 솔직히 닭고기인지 모르겠어. 닭고기 국물 약간 꼬꼬면 먹을 때 느낌은 살짝 있어요. 이거 국수 다 먹고 좀 약간 그 느낌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. 주로 이제 맛이야 뭐 그냥 무난하니까 약간 이게 과연 그 한 끼 식사가 될런지. 이게 255칼로리거든요 국물까지 다 월샷을 하면 255칼로리라고 하는데, 이게 한 끼 식사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이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개인적으로 이거 255칼로리 짜리면 이게 아무래도 기존의 라면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게 칼로리가 좀 적은 편이죠. 그런데 맛 자체는 뭐 꽤 그래 국수 한 그릇 먹는구나, 그 약간 닭고기 육수로 낸 국수 한 그릇 먹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괜찮았는데,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이제 그 공사하는 동안 이제 그 그냥 이걸로 한 끼를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걸 쌀국수만 먹은 적이 있었어요. 그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포만감이 차지는 못해요. 내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. 물론 이제 내가 그동안 뭐 이제 방송을 하면서 먹다 보면 이제 뭘 남기기 힘들잖아요. 이게 시청자들 앞에서 보이는 걸 웬간하면 다 먹어줘야 되고,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래 뭐 이제 지금 아프리카 TV로 다시 돌아온 그 벤츠님처럼 그렇게 뭐 많이 먹거나 그러지 못해. 벤츠님이나 엠브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뭐 많이 먹지는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지는 못하는데, 근데 일반인들의 1인분보단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이거는 내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. 아마 좀 비교 먹방 이런 것도 막 많이 해보고 했기 때문에, 비교 같은 경우는 조금씩 먹더라도 여러 종류를 먹기 때문에 결국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보이는 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그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이 먹게 돼요. 습관적으로.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속이 안 차는 거야. 그래서 네, 밥 한 그릇 갖고 와서 네, 국물에 다 같이 먹었고요. 그 닭고기 국물로 곰탕 낸 그 기분 같더라고. 여러분들이 진짜 편의점에서 뭐 이거 하나 먹는 거 정도면 먹을 만은 할 것 같아요. 다만 이게 끓인 물을 넣고 대기 시간이 5분이다 보니까 또 전자레인지 조리도 안 돼요. 그래서 이 5분의 이 대기 시간이 좀 사실 편의점에서 그 5분 기다리는 게 좀 의외로 길 수가 있거든요. 그 물론 이제 요즘은 시국이라 편의점에서도 그 늦은 밤 시간을 못 먹잖아요. 그래서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냥 빨리 먹고 나가고 싶잖아.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면에서는 이게 조금 불편하겠다 싶어요. 5분이나 기다려야 된다면. 요즘은 그 컵라면들이 대부분 3분에서 4분 정도 그 기다리고 이제 전자레인지 사용하게 되면 2분이면 되잖아요. 근데 이거 끓인 물 넣고 5분을 기다린다? 조금 기다리는 시간에 비해서는 뭔가 양이 많이 차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뭐 맛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뭐 만약에 다이어트 식단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그 뭐냐 뭐 다이어트 칼로리 이런 거 신경 쓰는 분들은 추천할 만한데, 사실 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인스턴트 자체가 안 좋으니 네 그건 번외를 할게요.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네 오늘 그냥 이렇게 짤막한 얘기 해봤고, 이제 집 공사도 지금 끝나고 이제 좀 약간 짐 다시 옮겨놓고 그런 마무리 작업만 아직 좀 더 끝났는데, 이제 좀 이제 자리가 다시 잡혔으니 또 이런 가끔씩 뭐 먹는 거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리뷰 영상들 가끔씩 찍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